한 분이 하락을 예상했고 대체로 중립을 예상을 했던 것을 보면 오늘 시장 전망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중립 그리고 신흥 SEC에 관심을 집중했었는데 서울옥션을 추가했습니다. ISIC의 서민성 팀장은 늘 지수가 오를 때마다 차익실현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는 의견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은 나노신소재를 관심주에 편입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중립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장비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관심주가 일치하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소장 중립입니다. 일진다이아,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중립, DB하이텍.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DB하이텍과 하이브 관심 갖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군요.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ISIC 서민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민성 팀, 이성훈 죄송합니다. 이성훈 과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불안정적이었었는데 환율이 어제 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았고 이런 수급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겁니까? 우선 뭐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어떤 환율에 대한 불안정 요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요소들은 많이 좀 제거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외국인들 그 글로벌 경기 지표도 그렇고 통화 정책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외국인들 수급이 환율에 연동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좀 완화됐던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뭐 불안 요소는 있죠. 이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 델타 변이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델타 변이의 뭐 치사율이나 부분이 그전 코로나보다 심하진 않으니까 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의한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이탈 부분은 영향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드렸던 그 변수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 미국이 그 은행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13번째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이 관련 애플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의한 어떤 종목별 장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성훈 과장께서도 그만큼 종목별 장세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팀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뭐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두세 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LNF,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등등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이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이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들로 이제 재편성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트를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 수급이 바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장기성으로 또 이제 끌고 가실 수 있는 이제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LG화학 쪽에서 10조 가량을 3대 성장 동력에 이제 쏟아붓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지금 2차 전지 쪽에 뭐 소재 쪽에서 이제 6조 원 가량
그리고 친환경 쪽에 3조, 생명과학에 1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이제 LG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직접 챙긴다라는 뉴스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2차 전지로의 신규 성장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심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단기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더욱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계시네요.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새로 신규 편입한 종목도 있으시네요. 네, 뭐 서울 옵션 말씀을 좀 새로 드리는데요. 뭐 주가가 뭐 좋죠. 최근에 좋은데 뭐 이 서울 옵션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펀드멘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 주가 패턴이면은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세를 유지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서울 옵션과 같은 맥락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매죠. 이 경매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옵션인데 지금 현재 그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 미술 경매 쪽에서의 낙찰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 경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역시 뭐 서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미사 판매 수수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경매 시장이 커질수록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당연히 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뭐 경매 쪽에서 가장 큰 판매 에 대한 수익이 바로 미술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술 품목이 그전에 아시아에서는 이 홍콩 쪽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뭐 홍콩 사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서의 이 경매 시장 점에도 많이 넘어온 추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옵션의 그 어떤 이타 판매 수수료는 아시아 쪽에서의 중심이 된 우리나라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옵션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뭐 항상 말씀드렸던 신흥 SDC 주가 좋죠. 역시 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소부장 기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공장 증설과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 전망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한다면 신흥 SDC를 또 매수 추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동선은 금속이라든가 비철금속을 나노 입자 크기로 분사를 해서 다시 합성을 해주고 새로운 소재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나노 크기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철금속의 성질이 조금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산업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하고 이 태양광 사업을 펼치고 있었고 지금 이제는 2차 전지 쪽에서 새롭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작은 충전장을 가지고 얼마나 지속하느냐의 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와 같은 첨가지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동사가 하고 있는 이 CNT 도전제를 응급제나 양극제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전도성이라든가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수명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CNT 도전제 그중에서도 또 응급제 도전제는 이 나노신소재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노신소재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